아까 내가 보니까 남수현 학생이 마지막으로 아까 들어왔어요. 내가 그 입장을 늦게 시켰는데 남수현 학생 들어왔죠? 네.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다들 힘내자. 그래. 자, 대한민국 힘내자. 우리 학교 힘내자. 오케이. 두 번째는 선생님과 수시로 상담하여 자신의 진로와 역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바로 불문서에 작성하셔서 바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비공개 댓글로 학생마다 작업 속도가 달라서 25분까지는 시간을 줬고요. 지금 빠르게 이해한 학생들은 작업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좀 서로 잘 올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볼 수가 없고요. 그 피드백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연계되는 수업에서 모두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감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거든요. 올리는 것도 선생님만 보실 수 있는. 네네. 그럼 선생님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예.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진정되어서 여러분도 등교해서 같이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4월 초 중순이 돼가는데 이미 교과서 진도도 많이 나가고 수행평가도 이미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